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안양 터미널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감정평가사입니다. 서초동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8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 있는 두 번째 일은 성남의 가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가천대학에서 경제학과 재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 딱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양에 살고 있는데요. 안양에서 여러 이제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터미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안양에 이제 1992년도에 평촌 신도시가 들어설 때 터미널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노태우 정부 때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중동이 5개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그때가 1992년입니다. 그때 우리 안양 평촌에도 터미널 부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5,500평이. 그런데 1992년인데 지금이 2023년이니까 3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2년 전에, 2021년 2년 전에 그 터미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이 폐지된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 터미널을 만들어 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졌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마이크가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이제 2심의 행정소송을 2심을 준비하면서 저는 2심에서 이긴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터미널 부지가 폐지됐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거기에 그 서명을 받을 서명을 탄원서를 써서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다가 이 터미널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한테 이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서명을 받으려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상에 전단지를 12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안양 시민들이 안양 인구가 최대 63만까지 갔어서 지금 54만 7천 명이거든요. 54만 7천 명인데 12만 부를 이렇게 5명 중에 한 명 걸로 전단지를 받을 수 있게끔 전단지를 제작해서 그것을 배포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잘 안 해주잖아요. 지금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방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방 교수님을 만나서 그때가 3월 3일 날 우리 방 교수님을 만나서 쇼츠에 대해서 이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올해 3월 3일이니까 불과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잖아요. 쇼츠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쇼츠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방 교수님을 아무튼 뭐 저보다 연배가 조금 이제 높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이제 그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와야 되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쇼츠 그렇게 유튜브에 구독자를 10만 명을 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면 제일 좋겠다 해서 목표를 10만 명을 잡았습니다. 10만 명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와가지고 나의 우군이 돼서 같이 쇼츠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면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주 한 번씩 주일마다 그 우리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좌판을 열어놓고 항상 나는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앉아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씩 같이 했죠. 그러면 같이 시작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쇼츠를 올리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만원을 받았어요. 만원 받으면 자기 밥값 받는 거잖아요. 밥값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거 뭐라고 그러죠? 삼각대 하나씩 선물 저게 5,000원 하더라고요. 삼각대 만원 받아서 삼각대 하나 선물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사람이 좀 몇 명이라도 와야 된다. 아마 강 교수님도 오늘 이렇게 여기 이제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적정한 인원이 오셔서 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학교를 성공적으로 하는 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들도 예배 드릴 때도 신도들이 많이 와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옛사람들도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째 이번 주에 하는 게 이제 27번째. 그러면 목요일 날 또 어디 외국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열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명절이 끼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항상 지금 이제 금요일로 바꿨거든요. 금요일 4시부터 6시까지로 항상 거기 가면 이정국이나 앉아 있다. 그리고 쇼츠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심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몇 사람에다 와서 교육을 하고 같이 이제 홍보하는 그 성과가 됐고요. 그 결과 이제 2,200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단지 탄원서에 안양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그 서명을 2,200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2,200명을 받은 이유는 터미널이 처음에는 30년 전에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연, 소음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터미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반대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게 300명이 제기됐습니다. 300명이. 그래서 최소한 300명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서 2,200명을 받았으니까 한 6배 정도는 받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했는데 왜 그 전단지를 서명을 받으려고 했냐면 지금은 이제 그때는 3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300명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반대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터미널을 들어오라고 또 원합니다.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거의 다 49층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쪽 건 다 가려버리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버스가 메인이 안 나오잖아요. 전기버스 소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터미널 인근이 발달하듯이 지방도 그 터미널 인근이 굉장히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발달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원합니다. 근데 판사들은 그 자료를 보고 300명의 행정심판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그거를 판결문에다가 그런 뉘앙스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재판부에다가 지금은 원한다는 것을 그 의사표시를 해줄까. 물론 이제 글은 쓰죠. 글은 쓰는데 저 사람들은 행정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300명이 있었고 우리는 한 사람이 글을 쓰는 거는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명 정도 가까이 서명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성과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냐. 저는 유튜브에 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유튜브를 한 시작한 게 방송을 통해서 시작한 게 성공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구독자는 1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연말까지 사실 10만 명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 6월 달까지 만 명을 해보자 했는데 사실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 구독자 늘리는 게 쉽지 않고 자고 일어나 혹시 한 명 늘었나 보니까 오늘 또 몇 명 늘었나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2,072명에서 2,076명에 4명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교수님 지금 얼른 구독 눌러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교수님 이렇게 막 찌그라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분 구독자가 네 분 늘었더라고요. 지금 얼른 해요. 네. 그렇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강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2,072명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안양 쇼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거기서 아무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오면은 그때는 온전히 제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를 해놨잖아요. 투자를. 예를 들어서 오늘 골프를 한다고 투자를 해놨는데 비가 와서 골프를 안 가면 그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이잖아요. 그냥 없던 시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멍때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시면 한편으로는 야 이게 안 오면 안 오시면 안 되는데 한 사람 가야 된다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일정하는 나만의 시간이 돼서 또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 터미널은 그거를 안양에서는 쇼츠를 그걸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시작했지만 나 혼자 시작해서 만약에 이것을 꾸준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1년에 54주니까 53명이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53명이 함께 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명씩 오는 것도. 그러면 나 혼자 시작해가지고 54명이 되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안양의 터미널에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건 다 혼자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막 뭐 하자고 막 10명, 20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게 아니고 그 성과를 이룬 것을 보면은 건물을 지어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혼자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부처님도 혼자 시작해서 보리수 밑에서 깨우쳤고 예수님도 혼자 시작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 시작해서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갖다가 주위에 이렇게 퍼뜨리고 또 자기의 그 어떤 개발을 퍼뜨려서 또 사업가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혼자 해서 아무도 안 온다는 게 이것이 나쁜 게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정말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은 창대하리라는 그 생각이 거기서 실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양 터미널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왜 성공하리라고 보면 어제 신문에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방마다 터미널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장거리는 부산 가는 거는 KTX 타고 가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목포 가도 KTX 타고 금방 가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야 이렇게 터미널 다 없어지고 앞으로는 터미널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를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답을 내줬습니다. 뭐냐면 분당에 가면 야타 분당도 신도시잖아요. 거기는 신도시가 딱 들어서면서 터미널이 바로 섰습니다. 몇 년 뒤에 그 야타 터미널이거든요. 분당에 야타 터미널인데 그것이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터미널이 폐쇄가 되고 거기 터미널 지금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이유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터미널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특히 코로나 때 또 버스 잘 안 탔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급격히 버스 수요가 버스 승객이 감소되면서 버스에 대한 수익성이 약화되니까 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 사업도 시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적자를 보면서. 그래서 야탑 터미널이 성남시에다가 6억을 보전해 달라고 했어요. 1년 운영비 6억이 적당하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보전해 주시오. 왜? 이거는 이 터미널은 성남시장이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민간인은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행을. 이거는 공공재다. 터미널은 이 터미널은 공공재인데 원래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되니까 민간에다 맡겨서 민간 사업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폐쇄할 수 없으니까 그럼 시세의 세금으로 6억을 보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에서 뭔 소리냐. 적자 나도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터미널 사업자가 그래? 그럼 우리 안 해. 적자 나고 사업하는 민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1년에 6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래 문 닫아버린 겁니다. 문 닫아버리니까 버스가 이제 그 버스 그 터미널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2월 30일에 문을 딱 닫는 순간 1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버스를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터미널 사업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터미널이 그 터미널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터미널 버스는 밖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길가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터미널 사업자 얘기가 맞잖아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걸 내가 지금까지 대신 해왔다.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나니까 세금으로 보전해주라. 근데 보전하니까 당장 폐쇄시켜버리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금 대신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자꾸 적자가 나니까 지방도 적자가 나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이 대중교통의 총괄 부서가 이제 국토부잖아요. 국토부가 저 건물을 짓고 하는 건설, 그 다음에 철도, 교통 두 개 합쳐가지고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리고 국토부가 어제 답을 내놨습니다. 어제 명확히 답을 냈습니다. 공공재다. 터미널은. 그래서 지금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투입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제. 지침을. 터미널 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터미널은 보통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150%예요.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러면 그 150%면 건물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치잖아요. 800%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상업시설을. 근데 150%에서 터미널만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적자가 안 보려면은 터미널 사업자가 적자가 안 보려면 150% 하는 거를 500% 600% 풀어서 복합시설로 해가지고 터미널 사업에서 적자 난 거를 여기서 보존해서 적자가 없어져서 터미널 운영하는 방법이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동서부 터미널입니다. 동서부 터미널. 그렇게 한 게 청주 터미널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터미널 사업자가 적자가 안 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세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 시골에는 그렇게 해서 복합시설을 해드려도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30%, 도에서 70%, 이렇게 세금을 보전하게끔 어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옛날에는 예전에 방송을 할 때는 MBC나 KBS 예전에 방송을 할 때는 터미널이 없어지니까 저 터미널 필요 없다 이래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던 게 어제는 답을 내서 보도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터미널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투입하든지 용적률을 늘리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답이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터미널 사업을 하니까
없어져가는 터미널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애석해 하기도 하고 애석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잖아요. 이 균형이 시장에 있어.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보통 시장을 하나로 생각을 해.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적 시장이 있고 사회적 시장이 있습니다. 사적 시장이 있고 사회적 시장. 사적 시장은 뭐냐면 사적 시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정. 가계의 목표는 효용 목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한 달에 돈을 5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면 이 돈을 쓰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익성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됩니다. 가계와 기업은 이기성을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게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이거는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가계나 기업은 다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이기성에 충족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장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 시장. 사적 시장이 시장 균형인데 사회적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게 3대 경제 주체라고 그러거든요. 가계와 기업은 사적 시장을 나타내는 거고 정부는 공익을 나타내는 공적 시장, 사회적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익, 이 공공재, 이거는 가계와 기업이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터미널을 어떻게 기업이 무료로 터미널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그건 누가 하죠?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공공재이고 공익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적 시장에서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터미널이. 그러면은 정부가 이 사적 시장의 터미널을 정상화시켜 주는 겁니다. 정상화. 지금 안양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양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터미널을 폐지하면서 안양시에서 터미널을 폐지한 이유가 자가용이 대중화되면서 터미널에 마치 필요 없다는 식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터미널은 한 사람의 이용자가 있어도 터미널은 있어야 되고 버스는 운행돼야 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저희 고향이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가거든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가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 우리도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고얘기를 우리 쇼츠 좀 찍게요. 여러분 카메라 좀 열어가지고 고얘기 네. 시골 촌놈이라는 얘기 네. 저기 유튜브를 여셔가지고 15초를 찍어서 안양 터미널에 미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셔야 돼요. 네. 자 눌러주시고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 잘 하시는데 얼굴 밝게 하셔서 자 준비됐습니까? 유튜브로 15초니까 네. 저는 고향 어디서 뭐 이게 시골에서 네. 근데 만약에 좀 길게 찍으려면 15초를 누르면 60초로 바뀝니다. 이번에 좀 길 것 같으니까 네. 60초로 놓고 60초로 눌러가지고 한 2, 30초에 끝나면은 다음 눌러서 안양 터미널을 네, 해주시면은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자기 지역에서 하나의 이슈를 끌고서 이 쇼츠 채널을 끌어가면요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유명해집니다. 그 지역의 현안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있는 고향에 고향시를 행복하게 하는 이슈를 하나 끌어가면 많은 사람이 동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츠 자 요번에 60초 눌러가지고 20초나 30초 정도만 해주세요. 60초 꽉 채우면 안 됩니다. 네네네. 자 준비 시작. 저의 고향이 목포인데요. 저희 집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들어갑니다. 근데 고향에서 목포로 나올 때 어쩔 때는 그 큰 배에 저 혼자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왜 나 혼자를 위해서 배를 운영할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게 공공재라는 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이용자가 있으면 그 버스를 운행해야 됩니다. 마치 고향에서 배가 목포에 나오듯이. 이해되시죠? 네. 그게 공공재입니다. 빨리 한번 들으세요. 네, 그게 공공재입니다. 네. 그게 공공재인데 체크하시고 자, 네, 올리시면 네. 됩니다. 그게 공공재인데 그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안양시가 공공재를 폐쇄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을 용도 폐지해버린 거죠. 어제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가용이 대중화돼가지고 안양시가 버스 정류장을 폐쇄시켰다면은 그 논리라고 하면은 그 논리라고 하면 노약자, 청소년들 자가용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자가용 하나씩 줘야죠. 주거 폐쇄를 해야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자가용 가지고 그런 식의 행정을 운영한다면 집 앞에 주차를 할 수도 없고 길은 얼마나 막히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효율성에도 좋고 사회 공평성도 좋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가용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가용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 폐지한다? 그럼 버스 타고 다니지 않은 어르신들, 버스 타고 다니지 않는 우리 학생들 그 사람들은 없는데 그 사람 자가용 하나씩 사주고 폐지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다투잖아요.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9월 20일 날 1심 했거든요. 저는 못 갔습니다. 사실 그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겁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버스터미널을 없애려면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버스터미널은 도시기반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를 없애려면 다시 다른 노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노선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KTX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동권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원래 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을 없애려면 다른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이걸 없애야 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국토교육법의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다 보니까 판사들이 법률가들이 그걸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양시가 버스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버스터미널이 없어도 이걸 폐지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1심 판결을 했거든요. 소도 없는 판결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 판사들이 사법시험 맡기게 되죠? 소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영상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심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2심 재판, 1심도 3명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뭐라 했냐면 아까 제가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갔다 온 원고가 9명인데 두 분이 갔다 오면서 걱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판장이 안양시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내놔라. 대체시설에 좀 서로 제출하라. 대체시설을 명확히 설치해라. 대체시설을 없잖아요. 어떻게 제출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가 그 이제 재판장한테 이거를 안양시장의 행정행위로 폐지를 할 때 안양시의회 의견 청수도 안 했습니다. 의견 청수도 안 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법에 반드시 의견 청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의견 청수도 안 했습니다. 하니까 재판장 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의견 적절 안 했으니까, 아, 그랬냐고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체 시설 없으면 그 이유는 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대체 시설이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따질 것도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위의 의견청취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요 법을 위반했네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대체시설이 있으면 그걸 따질 수 있지만 대체시설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무효고 그 이유는 따질 것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겼다. 모든 부분은 정말 실력 있는 판사들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는 이기리라고 봅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하고서 예, 예. 이제 그 이제 그룹 모임의 중요한 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네네네.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쇼츠를 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두 번 했습니다. 11월 1일 세 번째 또 세미나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하면서 첫째 논리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쇼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고 타고 넘어라. 그러면은 남들도 해결하지 못한 건 네가 해결했으면 거기에서 남들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게 돈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노하우고 그게 돈이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그걸 타고 넘으면 거기에 논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저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 혼자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강 교수님도 옆에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옆에 기도해 주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안양테미널에 성공하고 전도를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저는 이제 전도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고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또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족하지만 목사님들 앞에서 그냥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